자, 인터넷에선 지하철 분당선 여성기관사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철도 파업 사태에 대한 SNS 여론, 김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신을 지하철 분당선 여성기관사라고 밝힌 네티즌이 최근 인터넷에 올린 글을 두고 SNS에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글은 코레일 부채는 높은 임금 때문이다. 자녀의 고용을 세습한다. 기관사는 3시간만 운전한다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 네티즌은 평균 연봉이 6,300만 원이지만 평균 근속 19년이라 급여 수준은 27개 공기업 중 25위라며 과거 업무 중 사망한 직원 자녀를 특채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공기업 전환 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기관사는 한 번 발차하면 휴대전화도 끄고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에서 하루 13시간 정도를 운전과 휴식을 반복하는 근무 형태라고도 했습니다. 네티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연봉 6,300이 작은가 배부른 소리, 그래봤자 다른 사람에 비해 행복해 보인다. 청년 백수들이 많다.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라 등의 비난 글에 정부가 잘못된 여론을 조장한다. 속았다는 글이 맞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글에 정면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철도 파업에 대한 네티즌 여론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이참에 귀족 노조를 개혁하고 판을 다시 짜야 한다. 노조는 더 이상 국민을 팔지 말라며 파업 직원들은 노조 눈치 보지 말고 가족들 생각해 얼른 출근하라는 글이 올라오는 반면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뭐가 두려워 야밤에 했나, 정부가 불통으로 밀고 나가니 답답하다며 지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진입니다.